안녕하세요. 청년용달 김은성입니다. 네, 오늘은 폭설이 예고되어 있는 한가진 저녁밤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제 봉골을 보시면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요. 눈이 올 때 주의사항에 대한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워요. 와이퍼가 서로 얼어붙지 않게 떼어주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조금 찜찜해요. 왜냐면은 여기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지나가시다가 툭 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은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와이퍼를 이렇게 띄워놓으시면은 와이퍼가 서로 들러붙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 차는 이제 가스차라서 잔여가스를 빼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고 잔여가스를 빼놓으면은 혹시라도 가스가 이제 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좀 안전하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안에 들어왔는데요. 굉장한 추위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엉덩이 앉았는데 엉덩이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LPG 버튼이 있어요. 이 불이 들어와 있죠. 이거를 버튼을 꾹 누르면은 이게 불이 꺼져요. 잔여 가스를 빼주는 중인데, 야, 불이 꺼졌어요. 이 불이 꺼진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들여서 설치해놓은 카메라. 밤이라서 흑백으로 나오죠. 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곳에서 지금 보시죠.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시동이 걸렸는데 덜덜덜하다 그냥 꺼졌어요. 어쨌든 지금 잔여가스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꺼져요. 아까 보시면은 버튼 한번 누르면은 불이 들어오는 상태고, 버튼 한번 누르면 연한 색이 됐다가 이제 점점 새끼 옅어지면서 아예 꺼져버립니다. 다시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ON 하고 그럼 켜졌죠? 그럼 이게 가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가스를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가스가 빠져요. 잔여가스를 빠지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가 혹시라도 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와이퍼를 펴놓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승용차는 앞에 본넷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트럭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 차 사이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이다 하면은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좀 위험해요. 부러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사람이 많이 안 지나다니는 곳이고 하면은 이렇게 띄워놓는 게 좋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저는 좀 찜찜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사람들을 통행하실 때 혹시라도 찜찜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띄워놨어요. 주의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건 진짜 눈이 많이 올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그 천막 같은 거나 일반 이제 비닐하우스도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농사 짓는데 이제 막 눈이 만약에 많이 와요.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호루도 아무리 기존에 이제 이 기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눈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눈은 솔직히 괜찮아요. 근데 혹시라도 강원도 쪽에서 이제 화물을 하시는 분들인데 호루를 다셨다 그러면은 이 위에 눈이 얼마나 쌓이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호루를 접어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고요. 왜냐면 뭐 새벽에 중간에 나와가지고 눈 걷어내고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확인하느니 아예 그냥 접어놓는 게 낫긴 하죠. 그리고 나중에 아침에 그냥 적재함 저처럼 그냥 청소 한번 하는 게 간단하게 합니다. 네, 호루 위쪽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서 눈이 쌓이는 걸 한번 확인하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 비닐하우스보다 좀 훨씬 두꺼운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이라서. 아무튼 저는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이 지금 추워가지고 그 베란다에 뽁뽁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혹시라도 운행하고 계신 우리 화물 선배님들이나 형님들 계신다면 안전 운행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수군.